오늘 멋지게 차려입으셨는데. 아, 이건 평상시. 평상시? 예, 평상시. 뭐, 엄청 갖춰져 있진 않지만, 그래도 좀 단정해 보이게. 어, 근데 배달 나가시는데, 이렇게 단정하게 또 배달 나가시는데. 아, 배달이 나갈 줄 몰랐어요. 갑자기 급하게 갖다 달라 하셔가지고. 농약사의 훈훈한 그 배달하는 모습을 담으려고 했었는데. 네. 좀 아쉽네요, 또. 왜요? 배달 나갈 줄 몰랐다고 하니까. 아, 배달 나갈 줄 몰랐어요, 진짜로. 급하게 연락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어쩌다 한 번씩? 어쩌다 한 번씩? 네. 다 기미 미리 준비하시죠, 그러면? 그럼요. 여기도 비 많이 왔어요, 지금? 아니요, 뭐, 비 아직까지 뭐. 아직까지? 네. 시작도 아니다? 네. 작년에 뭐, 강경 물바다 되냐 안 되냐 고민했었는데. 아, 이 정도면, 뭐, 그러면은? 아, 지금 뭐, 강물도 그렇게 안 불어났는데, 뭘. 아. 여유가 있다. 여기가 거의 매년 침수 되는. 상습 침수 구역이죠. 아, 농사 짓는 분들도 힘드시겠구나, 그럼. 그렇죠. 침수됐을 때 딱 사장님이 그걸 대비해서 어떤 하는 방법이나 추천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밭장만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 중에서? 아니, 침수가 될 예정인데 뭐래요? 침수될 것 같으면 뭘 준비해? 빨리 저거 뭐냐? 누전 차단기 잘 작동되나 확인하고. 그다음에 물에 잠길 만한 것들 좀 치워놓고 배수구 정비하고 수중 모터들 이런 거 잘 돌아가나 점검하고 그런 거 해야지 뭐래. 다른 유튜버들 보면은 침수가 올 것 같고 비가 많을 것 같다면 이제 고랑을 놓게 하라든지, 아, 두둑을 놓게 하라든지 뭐 그런 뭔가 뭐 상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아, 논둑을 높이고. 네, 두둑을 높이고 그 물을 최대한 안 차게끔. 이런 상습 침수 구역에도 그런 기능들이 해당이 되나요, 이게? 논둑을 얼마나 높게 쌓을 건데요? 한 50cm 쌓을 수 있으면 쌓아보고. 아, 50cm?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저쪽은 도로까지 잠겼는데. 어, 도로. 그 50cm가 지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그렇죠. 어, 그냥 사실 그거는 하늘의 뜻이니까. 하늘의 뜻? 네. 아, 이건 방법이 없는 거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자연재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대비할 수 있는 건 대비를 해야 돼요. 네네. 농수를 정비를 하고 누전으로 인한 화재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침수로 인한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한데, 근데 결국에는 그건 하늘에서 비가 얼마나 내리느냐에 따른 차이고. 예를 들어서 소나타가 요즘 고속도로에서 밟으면 한 180km까지 올라가나요? 그 정도 나가겠죠? 그 정도까지 나가겠죠. 네. 100km 이상은 과속인데 120, 130까지는 차가 충분히 견뎌요. 네. 근데 150, 160을 넘으면은 불안하죠. 차가 이제 견디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핸들 조작 한 번 잘못하면, 아, 피해 도는 거. 그때 뭐 아찔한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네네. 자연재해도 마찬가지예요. 내 주변 환경이나 내 시설이 견딜 수 있는 한계치가 있는데, 네, 거기서 하나만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피해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냐. 그래가지고 보험들을 드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 그럼요. 농가 거의 다 배달을 많이 하세요, 배달도? 아니, 그 장사하는 놈이 갖다 달라면 갖다 줘야죠. 아, 또 혼자 배달하랴, 컨설팅하랴, 또 판매하랴. 저는 컨설팅 안 해요. 무슨 얘기예요? 오전에 그래도 나가시는 게 그 컨설팅이라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컨설팅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네. 가서 그냥 아는 건 없지만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구경. 아는 게 없어서. 저는 절대 컨설팅이라 하지 않습니다. 겸손하시기까지? 아니, 컨설팅은 돈 받고 하는 건데 난 돈을 안 받고 하니까. 아. 그리고 컨설팅이란 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은 컨설팅 한다고 그냥 농가분들이 이제 탐관한테 컨설팅을 받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소개를 해주신단 말이지. 기지. 그러면은 가끔 그걸 이제 곡해하시는 분들이 계셔. 아, 쟤한테 뭐든 물어봐도 되는구나. 아, 그러니까 이제 농업의 전 분야를 그냥 상담, 순수 상담. 나한테 팔아주는 거 하나도 없고. 아, 그거는 뭐 봉사활동이야?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도 그분이, 야, 그 나 충대농약사 가서 이렇게 설명 듣고 적용을 해봤더니 괜찮다, 좋았다 라는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대충 자기 필요한 것만 주워 듣고 했는데 안 됐어. 하, 그 새끼 그거. 아이씨. 아니, 정답을 알려줘도. 아니, 자기가 잘못 실행해 놓고서. 그런 것들도 있고 하니까 여러모로. 사장님, 여기 내역서 여기 있습니다. 일단 급하시니까 비 오기 전에 준비 다 하시고. 네, 사장님 들어오겠습니다. 수고하세요.